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 원장님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3월 21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시장에 노이즈가 계속 많지만 어제는 또 미국 시장이 반등에 들어갔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1.2%, S&P 500 0.9%, 나스닥 0.4%,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1% 정도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업종별로 보시면은 11개의 전 업종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에너지도 2%, 소재 섹터도 2% 올랐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라든지 금융, 산업재, 필수 소비재, 부동산 이런 섹터들도 1%를 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IT는 연초 이후로도 15.4% 상승이고, 1개월, 3개월, 6개월 전부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어제 유럽 시장 쪽도 잠깐 보시면은 뭐 영국이라든지 유럽 스탁스 600, 프랑스, 독일 모두 다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 이쪽에 이슈가 있으면서 좀 금융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제 일단 유럽 시장도 일제히 다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매크로 쪽 보시면 어제 10년물이 한 6bp 정도 오르면서 3.48%, 그리고 2년물이 14bp 오르면서 3.98%를 기록을 했습니다. 4% 까지 한 2bp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어제 유가는 배럴당 67.6달러, 1.35% 정도 올랐고요. 또 천연가스가 5% 정도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2달러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구리 소폭 올랐고, 금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한 28,00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그죠? 비트코인은 연초 이후 70% 상승을 했고, 천연가스는 또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빅테크 쪽도 보시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한 2%에서 1% 정도씩 하락을 했습니다. 구글은 약보합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애플이 어제 또 1.55% 상승을 보였고, 테슬라도 1.7%, 그리고 메타도 1% 넘게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넷플릭스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1% 정도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AMD는 한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플러스 1.7%, 그리고 TSMC도 0.16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대체로 다 보시면은 뭐 리오프닝 쪽이나 뭐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에너지 섹터 종목들 모두 다한1% 넘게 상승을 했고요. 자동차 쪽에 포드 같은 경우만 한 마이너스 1%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섹터 쪽에서도 전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대체로 종목들도 보시면은 한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강보합 또는 한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약간 우리 시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미국은 이 빅테크, 소위 말하는 약간 코어에 해당되는 핵심 기업들의 주가가 연초 이후로 뭐 13%에서 뭐 64, 77%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의 이제 좀 코어에 해당되는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바닥을 짚고 좀 올라와는 있는데, 조금 더 강하게 좀 뻗어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연초 이후 한15% 정도 올라와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반도체 섹터 전체가, 그죠? 커플링 돼가지고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약간 플랫폼 기업들은 메타 같은 게 이제 65%나 올랐으니까,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들도 좀 강하게 이제 반등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이 아직은 약간 이렇게 디커플링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네, 이어서 최근에 뭐 금융 리스크들, 이런 좀 노이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월가의 글로벌 아이비들의 뷰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일단 3월달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5월, 6월, 7월 25bp 인상, 연말 기준금리 5.25%에서 5.25에서 5.5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이분은 연준, FDIC, 그리고 은행 등 고객 예금 지원이 또 다른 형태의 QE가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고, 이에 따라서 리스크도 시작이 될 거라는 지적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QE가 아니다, QE로 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은행 시스템 문제는 이 크레딧 크런치, 신용 경색 발생으로 경제 성장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인데, 일단 실적 전망치가 너무 높고 나중에 뭐 애널리스트들이 다 하향 조정할 것이다. 그리고 또 성장 위축에는 빅테크들도 뭐 예외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시장은 좀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계속 안 좋게 보시네요. 계속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JP모건에서도 뭐 경기 침체를 전망을 하고 있고, 올해 1분기가 뭐 증시의 고점이다, 이후에는 좀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다, 이런 계속 좀 안 좋은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이 글로벌 유동성이었잖아요, 그죠? 그 유동성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방금 여기서 언급됐듯이 QE가 시작된 느낌을 주죠. 대차대조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더라도 요 타이트닝으로 가다가 최근에 다시 대차대조표가 다시 증가를 하면서, 그 SS 증가하면서 이거 뭐야, QE가 시작된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은 더 주고, 차이나 크레딧 임펄스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은 지금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QE 효과가 조금 있는 것도 같긴 합니다. 뭐 장기적인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마이클 윌슨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도 약간 유동성, 그것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28,000까지 올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다른 얘기가 있나요? 네, 요거는 좀 금융 뭐 리스크와 다른 얘기인데요. S&P 500에 이 긱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류 체계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뭐 11개의 섹터들이 있거든요. 뭐 IT라든지 뭐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섹터 분류 체계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분류 체계는 이미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IT 섹터의 비중이 한 27%에서 24%로 줄어들고요, S&P 500에. 그리고 산업재 섹터의 비중이 조금 늡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도 비중이 한 4%대였는데 한 7.6%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진 1번을 보시면은 제가 아래에 IT 섹터에서 금융 섹터로 넘어가는 종목들,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등등 종목들 한 7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IT 섹터에서 또 산업재 섹터로 넘어가는 종목들이 ADP, 그리고 페이첵스, 그리고 티커가 BR, 브로드리지 파이낸셜이라는 종목 3개가 있고, 또 자유소비재에서 필수소비재로 넘어가는 종목들 3개가 있습니다. 타겟과 달러제네럴, 달러트리, 이렇게 종목들이 3개의 종목이 또 필수소비재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전에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종목들은 저희가 약간 금융 쪽 카드사니까 금융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IT에 있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이 금융으로 요번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섹터 분류 체계가 변경 완료가 되었는데, 약간 보셔야 될 거는 ETF 상품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 IT ETF 상품 안에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이 ETF 상품들 안에서 또 교체 매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겠네요. 여기에 사진 2번을 보시면은 S&P 500 인덱스 ETF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IT 섹터 ETF, 금융 섹터 ETF,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산업재 섹터 ETF들과 그 우측에 AUM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VGT라고 하는 벵가드 IT ETF에는 여전히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등등 이런 종목들의 비중이 크게는 비자 같은 경우 3.78%, 마스터카드는 한 3.16% 들어가 있는데, 아침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교체 매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교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아마 장 마감 이후에 또 이루어지거나 장중에 이루어지다 보면은 약간 변동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이거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약간 단타를 쳐서 뭐 이익을 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뭐 보험사라든지 투자은행, 상업은행, 자산운용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후에 핀테크들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붙게 되면은 이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약간 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PS 추정치 같은 경우 핀테크 기업들은 워낙 또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들이 좀 높게 잡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융 섹터로 붙게 되면은 조금 더 밸류에이션이나 EPS가 높게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좀 총평을 해보면 IT나 자유소비재 비중이 줄어들고요. 금융, 필수소비재, 산업재 비중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ETF 상품들에서 아직 비중 조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대규모 자금 이동이 있을 것 같고 섹터별로 밸류에이션이나 그리고 EPS 추정치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네. 우리가 코스피 200에 편입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도 네. 주가 변동폭이 뭐 30%에서 한 50% 많이 더 일어나는데 지금 IT에서 이제 비자 같은 게 예를 들면 IT에서 금융으로 이제 바뀐다는 네, 거죠. 소속이. 예. 근데 오른쪽 사진 2에 보면 이제 AUM이 나오는데 그죠? 네. 예를 들면 IT의 ETF는 1조고 금융의 ETF는 100억이라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IT에 속해 있던 비자가 1%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1조의 1%니까 100억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 비자가 IT에서 빠지면 100억을 팔아야 돼요. 그리고 금융으로 딱 갔더니 금융 섹터의 ETF는 100억밖에 안 돼요. AM이. 그러면 금융 섹터의 100억에서 1%를 살려면 1억만 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 ETF의 AUM에 따라서 주가 변동폭이 크게 차이가 날 것 같고요. 그러면 비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00억을 팔고 1억을 사고 결국은 99억 원어치의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이제 뭐 작은 섹터의 ETF에서 큰 섹터의 ETF로 교체가 되는 거. 그게 뭐 우리가 MSCI 이머징 마켓에 포함되어 있다가 선진국으로 가면 선진국 ETF, 선진국을 추정하는 거죠. MSCI 선진국을 추정하는 자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식을 더 많이 살 거다라는 거와 뭐 비슷한 논리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지금 제가 AUM을 참 잘 가져오셔가지고 스파이 요 S&P 500 예, ETF 요거는 네. S&P 500을 그대로 그렇습니다. 복제한 거고 그렇죠? 네, 그대로 복제한 겁니다. 네, 밑에 IT 섹터 ETF랑 금융 ETF가 나오는데 IT 섹터 ETF가 벵가드 IT ETF VGT가 45빌리언 달러겠죠? 네. XLK도 41.8빌리언 달러. 네. 그러면 합쳐서 이제 80 7. 네. 이거 근데 금융은 이거 두 개 합쳐봐야 35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상품 두 개를 가져왔고요. 훨씬 네. 더또 많이 있거든요. 다른 네. ETF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AUM이 조금 더 작은 그 상품들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쪽에서도 이런 좀 대규모로 좀 교체 매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섹터로 보면은 네. 미국의 대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게 IT, 네. 자유소비재. 네. 헬스케어, 금융, 커뮤니케이션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IT나 자유소비재에서 빠지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대체로 그 주요 섹터이기 때문에 ETF 규모도 더 크죠. 네, 훨씬 클 것 같아요. 예, 그 저기 산업재나 뭐 필수소비재 이런 네. 애들보다. 네. 그래서 규모가 큰 ETF에서 규모가 작은 ETF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은 방금 요 사진 1에 있는 종목들 잘 보시고요. 네.
우리 저희가 뭐 체크하지 못한 ETF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사이즈가 좀 작은지는 대로 작은 집으로 옮기게 되게 되면 네, 네, 큰 집 살다가 45평 살다가 25평으로 옮기게 되면 무조건 짐을 줄여야 돼요. 네, 네,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고 아주 좋은 피입니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좋은 거 가져오셨네요. 네. 네, 그럼 아래에서 특징 종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특징 종목은 금융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슈 중에 또 하나는 6개국 중앙은행 그리고 페드 이쪽에서도 달러 수업 7일 만기 운용 빈도를 매주에서 매일로 늘린다고 합니다. 3월 20일부터 최소 4월 말까지 라고 하고요. 또 유동성 공급이 강화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 어제 그 스위스 그 유럽 시장에서 55%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UBS에서 3.2빌리언의 인수를 한다라고 했었고 그 종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7빌리언 정도가 됐었던 것 같은데 네. 한 그냥 인수 가격 그대로 맞춰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UBS의 인수로 이 코코본드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 CS의 17빌리언 달러 규모의 채권 가치가 제로로 되었습니다. 걔네 인수가 되면서 채권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 가치가 또 제로로 된다는 이슈가 어제 또 있었습니다. CS 이제 주식도 없어지는 거죠. 이게 CS 주식 뭐 한 23주가 예. UBS 네, 한 주 한 주로 바뀌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역사 속으로 또 사라지게 네. 되네요. 그리고 또 FRC, First Republic Bank 47.1%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 등급 이 또 추가로 강등이 됐는데요. 네. 지난 15일날 A-에서 BB 플러스 였는데 이번에는 B 플러스로 또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지원에도 장기 유동성 및 이익률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대형 은행들의 30빌리언 달러 예치금은 자금 조달 이슈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네, 추가적인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뭐 A-에서 B 플러스. 네. 이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성적으로 따지면 A-하고 B 플러스가 별 차이가 없는데 신용등급에서 더블 B 플러스도 이미 정크본드 예. 등급으로 떨어진 거죠. 재정문이 예, 그죠. 예. 그리고 현재 B 플러스란 말은 이거는 뭐 바로 그 밑에가 이제 C로 떨어지는 예. 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망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리고 또 다음으로 뉴욕 커뮤니티 뱅크입니다. 31.65% 상승을 했는데 파산한 시그니처 뱅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점 40개 정도 인수를 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인수 가격은 약 10빌리언인데 시그니처 뱅크가 뭐 가지고 있었던 예금, 대출 등등등 이런 것들이 한 13빌리언 정도가 되는데 한 10빌리언 정도의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15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35억 원어치의 주식을 국민연금이 그래요? 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거 시그니처 뱅크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국민연금이 네. 뭐 안 가지고 있는 게 없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이어서 테크 기업들인데요. 아마존이 9,000명 추가 감원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작년 말쯤에 한 18,000명 감원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클라우드나 HR, 광고, 트위치 관련 사업부 쪽에서 감원을 하겠다. 단기적 불확실성이 크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빅테크들, 뭐 구글이나 메타 등등등 이런 기업들의 레이오프들을 좀 합해보니 네, 10만 4천 명 정도를 해고했다. 뭐 이런 와,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구글, 또, 메타, 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최근에 여러 많이, 기업들 네, 예, 많이 있습니다. 좀 자르긴 했는데 야, 10만 4천 명. 그리고 이 10만 4천 명이 뭐 다들 고액 연봉자들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네. 보면. 네. 이러면 임금 상승률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겠다, 재성훈이. 우리가 어디 보고서에서 임금 상승률 이런 부분도 예. PC 물가에 네. 들어가나요, 그게? 아, 임금 상승률이 고용. 물가에 굉장히 직접적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왜냐면은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소비 수요가 많아지고요. 네. 또 기업으로서는 또 임금이 상승하니까 앞에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높여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네. 임금 상승이 높아지는 것은 물가에 부담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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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입니다. 여기가 그 광고가 포함이 되어 있는 조금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처음에 내놓고 좀 뭐 잘 되니 안 되니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MAU 월간 활성 유저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광고 사업이 좀 잘 되고 있고 신규 가입자 중에서 약 한 20%가 이 서비스를 구독을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구독료가 한 15달러에서 20달러였다면 광고를 포함한 구독료가 한 7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생각보다 되게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디즈니 플러스 등의 경쟁사가 가격을 또 인상을 할 수도 있어서 넷플릭스도 추가적으로 이 그 구독료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네, 이런 소식들이 넷플릭스한테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어제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특징 종목은 다 말씀드렸고요. 또 오늘 밤에 발표되는 지표는 주택 관련 지표인데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택 시장 뭐 판매 매매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일과 목요일 FOMC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밤에 뭐 이런 지표도 있지만 이번 주에는 FOMC 이렇게 좀 네, 더 중요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FMC 회의에서 여러 가지 또 기자회견도 하고 할 건데 그 전에 발표되는 이런 기존 주택 판매 건수 이런 것도 아무래도 데이터를 볼 거기 때문에 전월에는 400만 건이었고 이번에 컨센서스는 417만 건이네요. 네. 2월달인데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오히려 늘어난다고 보는 거다 그죠? 네. 그게 아마 2월달에는 금리가 좀 떨어져서 그런가? 예, 금리가 모기지 금리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네, 417만 건으로 약간 소폭 상승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 은행 사태가 있기 전이었으니까 투자 심리에는 크게 영향은 안 받았을 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전월 대비해서는 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여미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